지게든지 그 기능을 올바로 쓰기 위해서는 충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영혼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충전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시를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충전.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경고 표지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충전해 주세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충전기를 연결하니 어두워진 화면 밝아지고 사르밧 과부 기름통을 채우듯 채워지고 채워집니다. 이제 어두워질 일 없겠지요? 우리는 인생은 언제나 가까이에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때로 어두워지고 캄캄해질 그때 당신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두 손을 높이 들어 한없는 능력과 지혜의 근원 대신 주님의 팔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세요. 흑암이 깊은 곳에 빛이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의 빛으로 마음속의 불신과 염려와 질병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TV에서 우연히 해병대 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귀신을 잡을 정도로 강한 해병이 되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지원을 하고 약 6주간의 시간 동안 교관으로부터 강하고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마치는 날 교관은 훈련병들의 가슴에 붉은색 뭐를 달아줍니까? 붉은색 뭐를 달아줘요? 명찰을 붙여줬습니다. 이 붉은색 명찰을 붙이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해병이 되었다는 인정을 받고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병대 군인들이 가슴에 붉은 명찰을 붙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구원의 명찰을 가슴에 붙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 구원의 명찰을 가슴에 붙인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도 잘하다가도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거나 식사 기도도 몰래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살짝 눈만 살짝 감아서 얼리 뜨는 거야. 교회 안에서의 나와 교회 밖에서의 내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가득한 도시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예배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나아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임마네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정성스럽게 말씀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겨진 구원의 명찰을 가슴에 붙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들음을 넘어 믿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들음을 넘어서 믿는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진짜로 믿읍시다. 본문 13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채워줬어요. 영적인 지식을 꽉 채워줬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지식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단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오래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아는 지식을 넘어서 믿는 자의 자리까지 나갔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TV와 인터넷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가득합니다. 수많은 신앙 서적과 성경 공부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성도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개독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바로 귀로 들려진 말씀, 복음에 대한 지식이 뱃속으로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해병대 훈련소에서 교관들이 훈련을 시킬 때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라.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라 라고 합니다. 실제로 교관은 훈련을 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해병대들에게 똑같이 하도록 명령합니다. 대부분 훈련을 잘 따라오지만 어떤 병사들은 잘 따라오지 못하고 포기하라고 할 때 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넌 할 수 있어. 계속해. 계속해. 막 격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반복과 그 시도 끝에 훈련을 마쳤을 때 훈련을 받은 병사는 나도 해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영적인 선생이요 교관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장소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이들은 예수를 욕하고
어떻게 해서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려 떠나갔습니다.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믿었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되 그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는 표적,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표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 병자를 고치시는 그 표적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자기들의 삶의 필요와 소유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철저히 약해지셨을 때 예수님을 미련 없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으십니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내 삶에 복주고 형통케 하며 소원을 성취하는 표적으로서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삶에 표적이 나타나요. 기적도 나타나요. 먼저 예수 믿읍시다. 진짜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은 글자에 있지 않습니다. 글자에 있지 않아요.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표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며 생명을 누릴 것임을 믿는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사 듣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그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들음을 넘어 믿는 자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갈까요? 어떤 모습으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향유를 붓는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자세를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향유를 붓는 자세.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잔치를 할 때 잔치 주인공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어주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이다. 당신의 제일이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라. 라고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도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전례를 따라서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내려다보면서 머리 위에 향유를 붓지 않았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 머리 위에 향유를 붓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여인의 헌신의 향기가 오늘까지 아름답게 퍼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의 무릎을 꿇읍시다. 마음의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린 마리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마음, 헌신, 삶의 향유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발 앞에 쏟아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죽으시사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보혈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는 자에게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특별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여기서 인친다는 말을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일을 확정 짓는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일을 확정 짓는다. 옛날에 어떤 법률 문서나 소유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자에게서 믿는 자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요. 저는 그 표현을 확신의 도장, 도장을 딱 찍어요. 이게 특별한 복인데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치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첫째로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인치심을 성령 충만, 불같은 방언과 같은 어떤 은사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인치시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 초반에 40년은 자기 중심적인 인생,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을 저질렀고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 후반 40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모세의 삶이 이렇게 극적으로 반전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 모세가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자,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께 붙들린다. 아멘. 그래서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왜 그렇게 살아?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요? 마음대로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그것도 성령이 오늘 인치시고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오늘 성령이 인치시니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그는 모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막 친구처럼 막 대화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능력이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믿는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인치심 받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서, 믿는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인치심 받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면 방언도 좋고 성령의 많은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권능에 함께하는 발걸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지난 30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도 요즘에는 참 힘든 터널을 지나면서 나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내 속을 들여다보니 참 거짓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아버지 말씀과 기도 영을 접었어. 주님만이, 주님만이. 아무 능력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저를 주의 소유로 삼으셨을 때 구원의 역사, 풍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저를 붙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나는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합시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을 붙으셔서 특별한 삶,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안전. 앞에서 인친다는 말의 뜻이 이를 확장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인치시사 영원히 당신의 소유로 확장지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난 안전합니다. 시작. 난 안전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만의 길을 당신의 소유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다. 안전하네.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자녀들의 당신의 소유로
사무시기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사업장은,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남자의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맞죠? 남자의 이미지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그만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강한 남성의 모습뿐만 아니라 따스한 노숙녀를 가지신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전멸시키신 하나님은 따스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또한 시편 121편 3절에서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손에 새겨두었습니다. 보세요. 새겨두었나? 육의 눈을 안 보여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아시며 눈물을 아시며 염려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사 지키시며 보호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염려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악한 사단의 뺨을 치시고 악한 자의 혀를 꺾으시는 하나님, 악한 자의 혀를 꺾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때 잊지 않으시며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성령 인치시사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 가슴에 구원의 명찰로 붙어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도된 우리는 들음을 넘어 믿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 듣는 거로 끊는 게 아니라 믿는 삶을 살아라. 내 삶이 잘 되고 내 소원하는 것만 받기 바라는 믿음의 표적을 바라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주인이시 왕이심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임마누엘로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 겸손히 엎드립시다. 아멘. 겸손히 엎드립시다. 그리고 삶의 향유를 주님 말해 봅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인치심을 받았다. 정말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나는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으로 내 안에 뭐를 찍으셨다? 도장을 찍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모세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놀라운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될 줄을 믿는다면
내 삶은 우리 교회는 분명히 안전함을 믿고 내 삶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우리 교회는 안전함을 믿고 오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보혈로 새겨진 구원의 명찰을 가슴에 붙인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